네, 썬데이 타임 시작합니다. 보스 GE7 이퀄라이저예요. 이퀄라이저. 와, 얘는 보스 이퀄라이저 진짜 많이 썼어요. 얘는 항상 페달보드에. 얘는 어떤 기타리스트든 어떤 밴드 봤을 때 얘는 항상 있었던 것 같아. 진짜 범용, 다용성으로 쓰이기 진짜 좋은 이퀄라이저라서. 그리고 이게 바로 밖으로 빠져 있으니까 진짜 되게 쓰기 편했던. 그래서 그냥 뭐라고 그러지? 데시벨 아니고 그냥 그림으로 많이 이렇게 써요. 이렇게. 지금 그렇게 놓으면 돼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예. 이거 너무 난 저는 V자. V자. 메탈러들을 위한. 네. 기타리스트. 예, 이러면은 멋있죠. 그리고 레벨 따로 빠져 있고요. 네. 그래서 진짜 편한 것 같아요. 진짜 간단합니다. 아웃풋, 인풋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그냥 기타 페달보드에 항상 놓고 그냥 해주시면 돼요. 솔로 할 때든 뭐 할 때든. 되게 좋은 사운드입니다. 얘는 진짜 GE7 390g. 네. 자, 그러면 어떤 모양의 소리가 정말 예쁘게 나올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타임의 송재아입니다. 네, 리브 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자, 이퀄라이저 GE7입니다. 이게 옛날에 영기타 뭐 이런 잡지에 네. 80년대 때 그때 중국 대사관 앞에서 3천 원 주고 잡지 사가지고 거기서 외국 서적을 거기서만 종로 받았어요. 아니에요 거기? 그렇죠. 중국 대사관 앞에. 그 명동이죠, 명동. 아, 명동. 명동에. 그래서 거기까지 가갖고 사면 이게 앞 페이지에는 이렇게 기타리스트들 있고 기타 작곡 팀장도 있고 네네. 맨 뒤에 이펙터 사진. 딱 이퀄라이저랑 뭐가 딱 두 개가 딱 있는데 그렇게 사고 싶어. 미치겠네. 고등학생이 그거 얼마나 사고 싶어. 미치겠지. 이것만 있으면 뭐 다 될 것 같아. 맞아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이쁘게 생겼는지 보이시면 아 이거 참 맞아요. 아 이거 메이드 인 재팬. 이거 와. 참 디자인을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도 네. 제 EQ로서 네. 그러니까 세븐 밴드 EQ잖아요. 네. 아, 그래서 약 G7이야. 네. 각 밴드당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15dB. 아, 그렇게 되어 있네요. 네,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저쪽으로 내려가면 저음이고 이쪽으로 올라오면 고음이에요. 네, 100Hz 때부터 이제 네, 6.4K까지 Hz까지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이퀄라이저를 보면 이제 그 파라메트릭 이퀄라이저랑 그래픽 이퀄라이저 두 개로 나뉘는데 파라메트릭 이퀄라이저는 돌리는 거예요. 자기가 주파수를 설정하고 이쪽에다 게인 값을 주면 그 주파수가 이제 깨지는 거죠. 이게 그 K나 이런 거에 자신이 없으면 잘 몰라. 이게 맞나? 그렇죠. 근데 그래픽 이퀄라이저는 자기 눈으로 바로 보여요. 여기. 지금 저음이 높아져 있고 저 고음이 낮아져 있다. 이게 다 보이니까. 맞아. 이게 진짜 훨씬 이게 또 밴드가 많다고. 이만한 것도 있잖아요. 그쵸, 막 100몇 밴드짜리 막 그런 있잖아요. 것도 있는데 그건 또 봐도 잘 모르겠어. 보이는데도 그림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딱 그 지점이 있잖아요. 네. 2kg 때 네, 뭐 이렇게 뭐 100... 딱딱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그건 막 이렇게 만들어도 소리가 별로 안 변하는 것 같고 맞아요. 이렇게 만들어도 별로 안 변하는 것 같고 맞아요. 오히려 세분화된 거가 되게 디테일하게 할 수 있겠지만 좀 힘들어. 까다로운 네. 게 있어요. 특히 무대에서 뭐 하기에는 못한다고 봐야죠. 그렇죠. 네. 이제 되게 가변성이 많은 네. 또 무대는 또 워낙에 그 많잖아요. 네. 그 일 변수도 많고 하니까 네 거기에서 되게 최적화된 그런 일곱 네. 개의 밴드로 이루어진 그런 EQ입니다. 네. 보시면 맨 오른쪽에 레벨이 있죠. 네. 이 레벨 그리고 지금 가운데로 놨는데 네. 이러면 톤의 변화나 뭐 이런 게 없어요. 전혀 없죠. 똑같네요. 네 여기에서 이제 레벨의 네, 그 확장성만 좀 볼게요. 만약에 다 내리면 꺼지나요? 아니요. 안 꺼지는군요. 미니멈 꺼지진 않아요. 네. 그러면 이게 난 지금 기타 소리가 너무 좋다. 뭐 이퀄라이저 필요 없다. 지금 톤을 너무 잘 잡았다. 네. 그런데 부스타는 필요하다. 그럴 때 써주셔도 됩니다. 그럴 때 그렇죠. 네, 레벨만 조금 올려놓으시고. 그리고 이게 지금 플러스 15dB까지 올라가니까 진짜 꽤 많이 올라가요. 거의 살짝 뭐 5dB만 올라가도 우와 다 커졌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되게 그냥 대놓고 키우는 거죠. 그렇죠. 네, 원래 이게 원음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좀 네. 뭔가 그림을 좀 그려보도록 하죠. 네, 우선은 저... 클린톤으로만 네. 해볼게요. 베이스를 어우 두터워지거나 가늘어지거나 엄청 오 좋아요. 이런 느낌 200dB. 네. 그렇죠. 거의 데시벨이 이쪽으로 갈수록 우리가 귀 잘 못 느끼고 네. 좀 역과도 없다 생각하고 이쪽도 우리 못 느끼고 역과도 없다 생각하는 딱 그 중간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정도의 그 데시벨 네. 영역을 해냈네요. 네. 400dB. 미드로 느낌이에요. 자, 800. 역시 중음 단계가 제일 잘 들리죠. 그렇죠. 그리고 네. 1.6K 저는 예. 한 2kHz대가 되게 제일 세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아, 3.2K 예. 하이로 가죠. 산뜻해지냐 그 뭐 산뜻하냐 아니냐 이 정도 차면 그러니까 얘랑 얘는 좀 느낌만 네. 좀 이런 느낌이에요. 자 좋습니다. 저 그러면은 이 그림을 그려볼 건데 처음에는 무조건 V죠. V 가야죠. V 가야. 아 이 정도. 네. 진짜 극으로 그냥 그리는 거예요. 극적으로. 그래서 끄면 참 촌스러운 소리가 나죠. 와, 와 이게 메탈이거든. 예, 메탈. 진짜. 예. 메탈존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 이렇게 해서 심어 놓은 거예요 메탈존에. 그렇죠, 그렇죠. 맞죠. 이게 메탈입니다. 예. 자, 그럼 반대로. 예. 그러면 좀 중음이 강조되니까 뭐 산타나 산타나 소리 정도 나겠죠. 예. 지금 저희가 되게 극으로 지금 해놓는 거예요. 메가폰 소리. 그래서 하이를 좀 키우자. 그렇죠. 사탄. 네. 그 이렇게 중음을 많이 키우면 기타 소리는 잘 들려요. 그렇죠. 그런데 밴드원들한테 욕을 먹죠. 그렇죠. 너만 타냐? 아니야. 네가 밴드 혼자 다 해먹냐? 네. 이렇게. 특히 보컬한테 욕을 먹습니다. 왜냐면 겹치거든요. 보컬이랑 네. 지금 이러면 진짜 합질해서 귀 아프고. 그래서 이건 산타나가 이런 식으로 네. 사운드를 잡죠. 왜냐면 산타나는 자기가 주인공이니까. 이런 느낌이 네. 좀 있죠. 그리고 한 메가폰 소리라고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란이 왔어요. 네, 계란이 왔습니다. 네, 그 소리에 거의 뭐 800dB, 그러면, 1kg, 2kg대.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거는 중음은 그대로 놔두고 중음 잠깐만 중음 놔두고 그대로 놔두고 네. 아 중음 미들? 예, 미들을 네, 중간을 그대로 놔두고 베이스를 조금만 더 넣고 하이도 조금 더 있는 그런 사운드 약간 예, 요 정도 조금? 하이 조금 예. 예, 하이 조금 예, 오케이 저 정도가 그냥 스트라토캐스터 뺀거 자 넣어볼게요. 이 끄면 이제 이렇게 지금 날 소리고요. 켜면 이렇게 좀 존재감 있는 네 이렇게. 존재감이 있지만 혼자는 안 튀고 혼자는 안 튀고 예, 뭔가 이렇게 네. 했는데 레벨이 좀 낮다 생각하면 레벨 잠깐 올려주시고 그래서 부스팅 효과를 쓸 수 있어요. 네. 그냥 원래 뒤에 우리가 뭐 좋아하는 이제 리어 느낌의 네. 백킹을 하다가 네. 백킹을 하다가 그러다 우리가 맞춰놓은 톤으로 여기에 딜레이를 하나 먹여보고 그러다 끄면
이렇게 하면 돼요. 네. 네. 끝. 와, 이거 너무 좋네요. 야, 이거는 아니, 이거 톤이 너무 좋은데? 왜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극단적으로만 안 하면 톤 다 좋아요. 이게 이게 어느 정도 그렇지, 그렇지. 네, 밴드가 참 이게 알맞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그냥 보여드리려고 막 네, 이렇게 맞게, 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했는데, 네. 근데 진짜 부족한 것만 살짝 살짝만 올려도 기타에 뭔가 가격이 차이가 나는 기타를 치는 느낌? 그렇죠. 깡통 기타를 치다가 네. 뭔가 그 없는 부분의 배음을 좀 올릴 수 있어요. 네. 어. 그 진짜 진짜 좋은 거예요. 야, 근데 EQ를 하면은 뭐 파라미터 들어가고 만약에 벌티로 EQ를 조절을 한다 해도 들어가서 뭐 해야 되잖아요. 얘 그냥 하나 있으면요. 바로 직접적으로 공연하는 중에 네. 그냥 바로 만질 수 있는 거니까. 뭐 선배님들이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만졌어 하고 다시 만지면 되니까. 아, 그렇지. 네. 원래 그래요. 네. 선배가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네. 선배 매뉴얼이라고 있는데. 네. 네. 후배가 만진 건 내가 다시 만진다. 다시 만진다. 그러니까 선배 손이. 선배는 그걸 미리 알고 있어야 돼, 자기 사운드. 어, 그렇지. 네, 아, 이거 되게 정말 직관적이고 편리하고 아, 너무 좋다, 사운드도 이거.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얘네 그냥 옆에 있으면 무조건 도움되는 애. 어, 아, 그냥. 그러면 레드락을 끄고요. 네. 저기 저쪽에 아, 코러스를 듀얼... 한번 밟아요. 코러스. 이거 티시? 예, 예. 티시를 밟고 이런 좀 이게 좀 좀 저가형 기타 소리 나잖아요. 네네네. 지금 마샬 좀 약간 떨떠름 여기서 이렇게 해놓고 밟으시면 좀 저음을 좀 살리고 이렇게 다시 끄면 뭔가 좀 얇아 보이죠. 여기서 호흡이 잘 맞죠? 와, 진짜 이거는 있어야 되겠다. 다목적으로 쓸 수 있죠. 정말 진짜로. 진짜 가용성 너무 넓어. 네. 진짜 범용성이. 네. 자, 23만 5천 원이고요. 기분 좋은 가격 17만 9천 원이에요. 아, 사야 되겠다. 어, 이거는 사실 우리가 보스를 계속 하다 보니까 뭔가 보스의 가격, 아, 보스의 가격은 이 정도지가 좀 생겼는데 이건 좀 보스의 가격치고는 조금 저렴한 느낌? 예. 네. 약간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17만 9천 원. 항상 페달보드에 얘 항상 이렇게 있는 게 좋죠? 네, 있는 게 훨씬 낫다. 맞습니다. 네, 자, 한 줄평 주시죠. IQ 높은 EQ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우, 머리 좋은 감성. 네, IQ 높은 EQ. 옛날부터 머리가 좋았어요. 어, 그렇지. 네. 아주 좋았죠. 네, 자동차 핸들 커버 EQ라고 하겠습니다. 아, 핸들 커버. 네. 손 시렵거나 뜨겁거나 이걸 네, 방지하죠. 네, 방지하죠. 네. 있는 게 나아요. 어, 있는 게 훨씬 나아요. 어, 없으면 그냥 할 수 있어. 근데 없어도 뭐 다 해, 하긴 해, 있어. 다 해. 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몇 개 있다니까요. 예. 자, 점수 몇 대 몇? 몇? 9점. 8.5. 아하, 뭐 계속 올라오시네요, 계속. 예. 아, 네. 아, 저는 이거는 진짜 모든 기타리스트의 자기 톤에 뭔가 부족함을 채우려면 예. 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어, 그 가격도 굉장히 좋고. 좋고. 어, EQ 그냥 프로그램 사려고 해도 20 얼마 뭐 예. 하니까 네 이거 하나 있으면 정말 맛있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다가 네. 쓰셔도 좋아요. 통기타. 통기타 그렇죠. 예. 어, 통기타 거기에서도 거의 미들에서 깽깽거리는 것들. 예, 그거 다 제거할 수 있고요. 어, 맞아요. 또 통기타 하울링 잘 나잖아요. 아, 그렇죠. 조금 저렇게 앰프에다 꽂고 그러면 그거 다 제거할 수 있고 하이 같은 데로. 그렇죠. 금방. 그 배음 생기는 거 올라오는 거 싹 내리면 되니까. 내리면 되니까. 와, 아주 좋아요. 아, 좋습니다. 네. 어, 보스 이펙터 그래픽 이퀄라이저 G7이었고요. 어, 다음 시간에 보스. 더 멋진 기어. 어, 더 멋진 게 있을 거야, 아마. 계속 나면 팔수록 나올 겁니다. 아마. 계속 나올 거예요. 네. 와, 어,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